도심 안에 이렇게 청정한 공간이 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사찰이다. 삼천각 청원각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요정으로 꼽혔던 대원각의 주인이었던 길상화 김영환님이 법정스님의 무소유 철학에 감화를 받아 조계종 송광사의 말사로 시주하면서 아름다운 사찰로 거듭나게 되었다. 길상사는 원래 성북동 서쪽 구석에 자리한 삼천각과 더불어 고급 요정으로 유명했던 대원각으로 이곳을 세운 이가 바로 김영환, 법명 길상화이다. 김영환은 1916년 부유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다. 허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뜨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거의 팔려가다시피 하여 시집을 가게 되었다. 15살에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중 곁에 있던 남편이 실수로 우물에 빠져 죽으면서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과부가 되고 만다. 화교일의 문화에 들어가 진양이란 이름으로 기생이 되었다. 그때 나이 16살. 그는 가무와 궁중무, 시문 등 기생의 기본 소양을 익혔는데 타고난 미모의 지식과 문화, 예술적 소질까지 넘쳐나 금세 서울 권번가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게다가 삼천리 문학의 수필까지 발표하는 등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었다. 홍사단에서 만난 스승 신용곡의 도움으로 1933년 외월도 동경으로 유학을 갔으나 스승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에 그가 있다는 함경도 함흥 감옥을 찾았다가 함흥 영생 여고보 교사들 회식 장소에 나갔는데 거기서 영어교사로 있던 백석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고 둘은 가까워진다. 허나 백석의 부모는 아들이 기생과 어울리는 꼴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들의 혼인을 쌍수들고 반대했고 백석은 김영환과 부모 사이에서 머리에 쥐가 나도록 갈등하다가 결국 백석 혼자 만주로 훌쩍 떠나고 말았다. 혼자가 된 김영환은 그 외로움을 돈벌이로 풀었다. 돈에 대한 강인한 집념을 보이며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고 6.25 전쟁이 한참이던 1951년 그녀의 나이 불과 35세에 거금 650만원을 들여 현 길상사 자리를 매입해 대원각의 전신이 되는 청암장애란 한식당을 내었다. 그는 계곡이 흐르고 경치가 빼어났던 그곳에 좋은 예감을 얻었다고 한다. 물론 성북동의 설인 완사명월형 명당 기운에도 적지 않게 욕심을 냈을 것이다. 또한 사업과 함께 공부도 병행하여 1953년 중앙대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몇 편의 수필과 내 사랑 백석, 하교일 선생 약전 등을 쓰기도 했다. 허나 그녀는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 돈과 명예 등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거의 다 하고 악착같이 살았지만 나이를 강제로 먹으면서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서서히 깨닫던 중 법정의 무소유를 읽고 적지 않은 감명을 받았다. 그의 법문에 다시 감동의 파도를 느낀 그는 그의 모든 것이 담긴 대원각을 법정에게 기증하기로 했다. 당시 대원각은 면적 7,000여 평, 건물만 40여 동에 이르렀으며 시가는 무려 1,000억을 헤아렸다. 하지만 갑자기 뜬금없는 거액의 기증에 법정은 크게 놀라며 거절했다. 김영환은 8년 동안 끈질기게 기증의 뜻을 보였고 결국 법정은 1995년 그곳을 받아 일단 순천 송광사에 넘겼다. 송광사는 대원각을 대법사로 하고 송광사의 말사로 삼았으며 1997년 송광사의 옛 이름이자 법정이 김영환에게 지어준 법명이 길상화를 따서 길상사로 이름을 다시 바꾸고 그해 12월 14일 개원법회를 열어 길상사의 탄생을 만천하에 알렸다.
사용하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였지만 돈을 신으로 받들며 사람 무시를 예사로 여기는 이 땅 태반의 졸부들과 달리 그 모든 것을 속세에 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인생을 마무리했다. 그가 대원각을 기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깝지 않냐고 물었는데 그는 그래봐야 그 사람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며 답을 했다고 한다. 길상사의 불전은 지장전을 제외하고 대부분 요정 시절 건물을 개조한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안쪽 구석에 자리한 진영각은 법정스님이 생전에 머무시던 공간으로 현재는 법정의 진영을 봉안한 건물로 그의 유품을 머금고 있다. 이 건물은 원래 어른 승려의 생활공간으로 행지실이라 불렸는데 2012년 7월부터 법정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손질하여 11월에 마무리를 보았다. 그가 살았던 강원도의 오두막인 수류산방에서 쓰던 유품을 비롯해 신도들이 기증한 저서와 서적을 모아두었으나 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가 그의 3주기이던 2013년 3주기 진영 봉안식을 봉행하면서 비로소 속세의 문을 열었다.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난 법정스님은 전남대 상대에 입학하여 당시에 일어난 한국전쟁을 겪으며 인간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교 3학년이던 1955년에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 그리고 오대산으로 떠나기로 했던 그는 눈길로 인해 차가 막혀 당시 서울 안국동에 있던 효봉스님을 만나게 된다. 효봉스님과 대화를 나눈 그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다음 해에 삼위계를 받은 후 지리산 쌍계사, 양산 통도사에서 자운율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으며 1959년에 해인사에서 명봉 스님을 강주로 대교과를 졸업했다. 1960년 통도사에서 불교사전 편찬작업, 1967년 서울 봉운사에서 운어 스님과 더불어 불교 경전 번역을 하면서 문학을 다듬어 1972년에는 첫 에세이집 영혼의 모험을 출간하였다. 1973년 함석헌 선생이 주도했던 CR의 소리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였고 함석헌, 장준하 등과 함께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1975년에는 인민혁명당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아 그해 10월 수행자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자 당시 부도만 남아있던 송광사 자정암터에 토구를 지어 홀로 살았다. 그 과정에서 철저한 자기질서 속에 무소유 사상을 설파하고 텅빈 충만의 시기를 보냈으며 이 무렵인 1976년에 자신의 가르침을 담은 무소유를 발간하였다. 무소유는 370만 권이 판매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후 17년간 불일함에서의 생활을 이어갔으나 그곳에서의 수많은 저서 집필로 인해 세상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사람의 발길이 잦아지게 되었다. 이에 법정은 1992년 4월 불일함을 떠나 강원도 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고 홀로 수행 정진하게 되었다. 날로 각박해져만 가고 메말라만 가는 우리의 심성을 세상과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면서 살아가자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주창하게 된다. 1994년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선포 기념행사로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법정스님과 함께하는 실천 큰 모임 출발 맑고 향기롭게 대중법문을 개최하였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범종교, 범종파, 순수시민운동으로 회원 각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후원하는 데 힘입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 장학금을 마련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매년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운동을 펼쳤다. 이후 회원과 후원금의 규모가 증가하자 1996년 12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고 법정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997년 12월 길상사 개원법회에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하여 축하해주자 이에 대한 답례로 1998년 2월 24일에 명동성당을 방문하여 특별 강연을 가져 종교관의 화합을 보여주었다. 2007년 폐암이 발병해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2009년 겨울에는 강원도의 오두막에서 제주도로 거처를 옮겨 요양했지만 2010년 3월 11일 오전 길상사로 옮겨졌고 오후 1시 51분에 입적하셨다. 법정 스님의 장례는 많은 사람 수고만 끼치는 일체 장례의식을 하지 말라며 관이나 수의를 마련하지 않고 승복입은 그대로 답이야라는 평소 뜻에 따라 연결식 등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진행되었다. 스님이 수행했던 전남 순천시 송광사로 옹구해 많은 신자와 일반인들의 추도 속에 답이야였다. 법정은 사후에 책을 출간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겨 그의 저서들은 모두 절판, 품절되었다. 그 후 그가 쓴 책들의 수요가 늘어 일부 책들은 가격이 10만원 가까이 치솟을 만큼 품귀 현상이 빚어졌다. 저작권자가 절판 유언을 남겼더라도 출판권은 출판사에게 있기 때문에 더 출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법정의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은 그의 유언을 존중하여 모든 책을 절판하기로 합의하였다. 1997년에 세워졌으니 역사는 짧지만 사찰체험, 불도체험, 수련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반 대중들을 불교와 가깝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침묵의 집에서는 참선과 명상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